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우리가 할 때는 구호를 제가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한 번만 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예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구슬이에요, 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야 그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300절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뭐 한 장을 암송하고 뭐 창세기를 암송하고 뭐 야고보서를 암송하고 그것도 다 좋지만요. 우리의 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토라.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자의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굳이 정의를 한다면 복음주의자예요. 복음주의자들은 뭘 암송을 해야 되냐? 복음을 암송해야 돼요. 근데 복음의 말씀은 구슬같이 진주같이 말이죠.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쭉 나가다가 복음의 말씀이 있고 쭉 나가다가 복음의 말씀이 지워지고 쭉 나가다가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다 꼬여서 보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주의자.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뭘 암송해야 돼요? 율법을 암송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암송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암송해야 돼요? 복음을 암송해야 되는데 복음은 이 율법처럼 딱 한 군데 이렇게 딱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탁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곳곳에 떨어져 있어요. 그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일부러 꺼내서 깨지 않으면 잡아서 깨지 않으면 보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00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냥 가서 재밌는 드라마를 보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저희 할아버지는 성경 암송을 의도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삶은 뭐냐면 항상 성경책을 읽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백발이었어요. 백발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항상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이동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머리 하얗고 두루마기 하얗고 하니까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 지금 나오는 그 건진 법사 같아요. 아니 건진 법사가 아니라 그 무슨 법사 있잖아요.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기르고 그 법사처럼 굉장히 그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항상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셨어요. 소리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깟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자들이 그 할아버지가 계신 방, 거기 가가지고 할아버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깟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근데 제가요 이거는 사담인데
그때 그 우리 사촌 형제들 가운데 좀 곰 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곰 같은 놈이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저 아니에요. 그 제 사촌 동생인데 얘가 목소리를 크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걔가 제일 큰 교회 목사로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도 제 사촌 동생인데 두 번째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걔는 더 크게 하고 싶은데 덩치가 작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작았어요. 그래도 목청껏 했어요. 두 번째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후회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그때 제일 크게 할 걸. 저는 앞에서는 크게 하다가 뒤에 가서는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교회 하다가 지금은 큰 교회 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되면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과연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날까?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리고 과연 내가 이 300절의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을까? 근데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거예요. 천리를 가야 하는데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2020년 2월 달에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브루타 세미나, 그때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 거죠. 대면으로. 그 세미나를 하는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100주년 기념관을 이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 2년 8개월 정도를 우리가 세미나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2022년 11월부터는 우리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다시 오픈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라는 거, 거리라는 것도 우리가 요원하다고 하면 요원하지만 분명한 것은 항상 끝이 있어요. 항상 끝이 있는데 그 끝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을까? 요 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면 그 생각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사탄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움직이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내가 하면 가능할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바쁜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그 사이에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 있어요. 사탄의 영이. 그 사탄이 역사를 꽉 개입을 해서 너 못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젊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암송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못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개입하는 사탄이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탄의 그 개입에 많은 사람, 그걸 사탄의 간섭이라고 하는데 Obsecti of Satan, 사탄의 역사를 하게 되면 그 사탄의 역사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면요 역사는 일어나요. 제가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애들레이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를 섬기던 한 집사님 부부예요. 젊은 집사님 부부가 퍼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도 6시간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3,00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호주가 그렇게 커요. 6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성도가 이제 퍼스로 이동한 이후에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퍼스에 오니까 너무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목사님 한번 꼭 다녀가세요. 그래서 내가 예,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뭐냐면 목사님 언제 오실 거예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엔 날짜를 잡았죠.
그리고 제가 드디어 그 비행기가 아니라 운전을 해서 3,000km를 가기로 했어요. 제가 생전에 3,000km를 운전해 본 적은 없어요. 하루에 1,000km까지는 운전을 해본 적이 있지만 3,000km를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3,000km를 가는데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운전을 해서.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00km 사람이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저 말고 그 대형 그 트럭커라고 하죠. 트럭커? 트럭을 몰고 이동하시는 분들은요. 거기 애들레이드에서 퍼스까지를 그렇게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에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승용차도 아니고 트럭을 타고 애들레이드에서 퍼스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 시작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 시작하면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훈련에 도전합니다. 우리 얘기해 주셔서 김춘자 우리 권사님 60인데 부족하지만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아, 60이면 너무 젊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양진 원로 사모님은 지금 80이신데도 지금 도전하신다고 딱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양진 사모님 아래는 무조건 도전하셔야 돼요. 이양진 사모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양해를 해드릴 수 있지만 이양진 사모님이 하시는데 우리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애들레이드에서 운전을 시작해서 아 가다 보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이거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몇백 킬로를 돌아가야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젠가 끝이 나올 걸 믿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여러분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팻말이 딱 나오는데 이제 퍼스가 500km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500km라는 숫자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500km 굉장히 그 긴 거리죠. 근데 2500km를 달려온 사람에게는 500km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km도 못 가는 사람에게는 500km는 요원한 길이지만 2500km를 달려온 사람에게는 500km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힘들죠. 체력은 다 떨어졌고 기력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정신은 우리가 500km만 더 가면 돼. 500km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암송을 할 때요.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체크를 하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을 메타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암기가 있고 암송이 있고 신비가 있고 적용 및 실천이 있어요. 암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송한다 하는데 대부분 암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그 암기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보지 않고 외울 수 있는 단계를 암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신비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용 및 실천까지 가야만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카네이션 해서 그 말씀이 성육신 돼서 내 마음에 그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3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을 인카네이션 해서 내 말씀으로 만드는 그 훈련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취미가 하나 있는데 그 취미가 뭐냐면 UFC를 보는 거예요. UFC 혹시 여러분 권투 발차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걸 보면서 대신 이렇게 대리만족을 느끼곤 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떤 한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도 성경 암송의 과정을 그대로 겪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기술을 안다. 그럼 그 암송을 그 기술을 어떻게 되면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그 기술이 자기 몸에 장착이 됩니다. 장착이 된 다음에 그 말씀을 그 기술을 가지고 마음껏 언제 어디서든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만 그 선수가 인류 선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UFC 보면 뭐 이렇게 때리면 저 사람이 아파하고 저 사람이 케어가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암기하는 거는 어떤 힘도 없어요. 암송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비 마음판에 반드시 새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만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말씀이 되고 내가 강한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한 여자분인데, 권사님인데, 힘도 없는데,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분에게 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팍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수장이 했던 얘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그 말씀을요 수천 번은 더 암송한 분이에요. 수만 번 그냥 그분은 기도할 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네. 이렇게 항상 그 사도행전 그 16장 말씀을 항상 이렇게 선포하는 분이에요. 그것이 그분에게는 칼이었어요. 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너나 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갈 사람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은 어떤 뭐 강한 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사람의 눈을 딱 응시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릎을 툭 꿇더니 권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주 예수를 믿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요.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제가 한 10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이유를 댄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도 그 해답이 들어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 그 권사님이 그렇게 그분에게 선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흔들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그러면
천지의 주재라는 것이죠.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권세를 아시잖아요. 정치의 어떤 권력의 권세도 있고 돈의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는 권세도 있고 좋은 뭐 하여튼간 뭐 권세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권세 중에서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그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딴 말도 안 해요. 제발 예수 믿고 개가 천선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그분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눈동자가 흔들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장면을 제가 목격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고수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쪽에 충북 괴산 쪽에 계시는 그 권사님이신데, 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려면 그 말씀을 인카네이션을 시켜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그럼 분명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내 속에는 안 살아있잖아요. 나는 그 능력을 인카네이션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 피상적인 알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말, 모든 것에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능력.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그 기술을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기술을 반복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술이 그 몸에 장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기술을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축구선수, 국가대표, 우리의 2002년 월드컵에서 주역이었던 아주 우리 크리스천 선교사라고 불리는 이영표 선수 아시잖아요. 이영표 집사. 이영표 집사가요, 고등학교 때 자기가 축구를 잘하려고 하는데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 봤대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기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키가 작은 거예요. 뛰는 것도 자기보다 빠른 사람이 있고 덩치도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그 힘도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얘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어떤 아주 유명한 그 코치가 왔는데 그 코치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선수가 돼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너 줄넘기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얘 줄넘기 할 줄 알아요. 너 2단 뛰기 할 줄 알아? 2단 뛰기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2단 뛰기를 하루에 1000번씩만 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그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후반이었는데 3학년 때까지 2년 동안 하루도 한 번도 안 쉬고 2단 뛰기 있잖아요. 줄넘기에서 2단 뛰기를 하루에 1000번씩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해요. 그때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공을 잡고 이렇게 하면 앞에 수비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비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블을 해서 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저를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공중볼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공중볼을 선수들이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공은 100% 자기 거라는 거예요. 뭘 했을 뿐인데? 줄넘기 2단 뛰기를 하루에 1000번씩 했을 뿐인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이론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반복하지 않아요. 반복해서 그것이 온 신비, 온 몸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운전을 할 때 보면 운전을 할 때는 처음에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운전이 되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그냥 시동 걸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걸고 어떤 사람은 자동스럽게 출발하고 뭐 계기판을 일부러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능수능란하게 가능해요. 왜? 그 운전 기술이 자기 몸속에 인카네이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명희 집사님? 맞죠? 한국에서 운전하고 독일에 가서 운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해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박무사님, 박무사님, 이거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받았어요. 아, 그러면 그 말을 제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이행을 해야지. 아, 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 아, 1번.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일까? 2번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일까? 3번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일까? 4번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일까? 그 말 분석이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대통령의 말을 내가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알파와 오메가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하라는 것은 오메가이기도 해요.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어떤 사람이 이웃인가를 우리는 분석해야 돼.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돼.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 뭐 여러 가지로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간단하고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장난치고 하면서 첫 번째 뭐예요?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그것부터 안 해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오늘 김춘현 권사님이 60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자를 얼마나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목회자도 아닌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목사들은 들어라. 그 외의 사람들은 이것이 해당 안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없잖아요 여기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 이 말씀은 어떤 선택치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분류해 놓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든 평신도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가야 돼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에요. 일부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지키게 해야 돼요. 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갖다가 조금만 이렇게 그 분석해놓고 아니 이 말씀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놓고 적용해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죠. 뭐 한국 교회는 왜 이럴까요? 뭐 그리고 왜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 왜 신앙 계승이 안 될까요? 뭐 별 이야기 다 해요. 그런 얘기 다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장난치는 얘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암기해야 되죠. 이건 암기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말씀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에 새겨줘야 돼. 그래야만 적용 및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요. 리듬으로 제가 이렇게 암송합니다. 아, 리듬은 이게 4분의 4박자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4분의 4박자예요. 요게 빨라지면 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사항은 성경 암송을 할 때는요. 제일 어려운 게 암송을 많이 해보면 아세요. 그게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장절이에요. 장절. 장절은 처음에 주의해서 암송을 하다 보면 그 장절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자기가 뚜렷하게 기억했던 그 말씀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1년만 지나면 자기가 뚜렷하게 기억했던 그 장절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장절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장절을 반복해야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통으로 암송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게 하면 장절에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쭉쭉쭉쭉 암송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성경을 통으로 암송해가지고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는 있어요. 자랑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 나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암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쫙 와, 우리 권사님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so what?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암송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암송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중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깨어서 암송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으로 가면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태 명령부터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다른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과 이 말씀이 혼동이 되면 안 돼요. 완전히 구분시켜 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100절을 연속해서 부르지만 그 속에 장절까지도 분명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장절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지만은 반드시 앞에 넣고 뒤에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씩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하자고 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5번 연속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네.
힘들어도 예 제가 하다 보니까요 숨이 차요. 그러니까 이게 숨이 차다는 얘기는 힘이 든다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암송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이거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렇죠. 딴짓하다가 죽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세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있는 힘껏 한번 우리 다섯 번 연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하고 암송하고 신비하고 그 다음에 정형미 실천까지 온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심호흡 하시고 네. 눈을 감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만 사용했는데 원래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쩌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암송한 거는요 다음 주에도 또 복습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쌓아놓는 거예요. 내공을 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공을 쌓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몇 절이라고요? 사명편 100절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아마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강한 훈련을 받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훈련이 가장 강한 훈련이고요. 말씀 훈련이 가장 뛰어난 능력이고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렇게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항상 기억하시고요. 교재 밑에도 꼭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기가 되었다면 체크하시고 암송까지 갔다면 체크하시고 신비가 되었다면 체크하시고 적용 및 실천하라고 하면 체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쭉 이렇게 암송하면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요. 야, 이 말씀 정말로 대단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의 한 번도 벗어나보지 못했던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All nations. 야,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로 하늘과 이 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질문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신분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건데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포지션에서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지금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신약의 지상대명령이다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큰 명령이냐면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시시한 명령 우리에게 내리시겠어요? 여러분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의 분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그 오타가 났는데 설교적 명령이라 선교적 명령이에요. 선교적 명령. 가라.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여기 가라고 할 때 주님이 거기에다가 그 전에 많은 생각을 해라.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앞서 이영기 선수가 줄넘기 2단뛰기를 하루에 1000번씩 한다고 했는데 그 줄넘기 2단뛰기 1000번 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한다고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내가 이거 지금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은 못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어떤 감독이, 어떤 선수가, 아니, 어떤 코치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죠. 믿는다면, 그다음부터는 순종해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이것저것 앞뒤 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 수없이 많이 들었겠지만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제자입니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제 브라질 출신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진단했어요. 한국 교회는 신자는 많지만 성도는 별로 없고 성도는 혹 있으나 제자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 신자는 굉장히 많아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도는 많지 않고 성도는 혹 있으나 제자는 많지 않다. 여러분, 이 제자, 그래서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역사와 복음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의 출신이 어떻고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고 그 사람들의 어떤 학력이 어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묻는 질문,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Yes, I am 하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이어야 돼. 누구의 제자?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지만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박종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자를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전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제자 삼으라는 거에 의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되셔서 충분히 훈련 받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훈련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연령대까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행자재하며 살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야 해서 박종신 목사의 제자가 돼서 이 말씀 훈련에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도 뭘 할 수 있어요?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제자가 된 사람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의 과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 과정을 가졌더니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 우리가 이 제자를 어떤 또 하나의 어떤 단어로 설명하고 뭐 이건 disciple 뭐 이런 단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을 받는 제자가 되셔야 되고 그 말씀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에 우리가 제자 삼아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 번째 성경적 명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한국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목회자에게 한정되어 있어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곳곳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선교지로 갔어요.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베풀어야 되는데 아 그곳에 나는 집사인데 목사님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셔야 돼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줘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곳곳마다 목사님이 있고 지역교회가 있어서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친다면 내가 제자 삼은 사람은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제자를 삼았는데 이 제자를 저쪽 사람한테 가가지고 세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그림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선교지로 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교적 명령이라면 그 다음에 교육적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라. 여기서 이 구약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공통된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일깨워줘라 가르쳐라 이런 개념보다는요 트레이닝 시켜라는 거예요. 트레이닝 반복시키라는 거죠. 트레이닝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왜? 그 전으로 올라가면 선교적 명령에서 뭐가 있죠? 제자를 삼았으니까. 이제 제자를 삼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트레이닝. 예. 네. 우리 박종희 권사님. 네. 아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에 기주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트레이닝을 시키라는 거예요. 트레이닝.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해라.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게 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예, yes I am. Yes, I do.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말을 한 이상 그리고 그렇게 약속한 이상 그 사람이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트레이닝을 해야만 우리가 가르쳐야만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적용과 실천이 나오는 거죠. 적용과 실천.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 암송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암송은요 정말로 심지가 굳건하고 그리고 정말로 의욕이 있는 분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희한하게도 성경 암송은 그런 면에서 별로 제가 찾아본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 암송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선생으로 삼으셔서 성경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암송을 시키는데 여기에도 암기, 암송, 신비, 적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실천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분부에 순종한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제가 왜 안 뛰어났냐면 이걸 상절과 하절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부분만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발췌해서 좋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I am always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키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이건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형통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굳이 I am always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예.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암송했는데요. 리듬으로 여러분들이 꼭 암송해서 우리가 이제 백절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절이 끝날 때는 이 백절을 연결해서 다 리듬으로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를 두고 암송해야 되느냐 하면 암기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복음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개입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한 주간 동안 계속 반복하세요. 아, 나 이 말씀 다 알아. 나 이 말씀 암송해. 아,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암기하셨다면 암송하시고 암송하셨다면 신비에 새기시고 신비에 새기셨다면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잠을 자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잠이 깼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다가 다시 잠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사명편 지상대명령 1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제가요 항상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하죠. 아멘.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시고 리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듬으로 우리가 하다가 리듬이 틀리면요. 제가 다섯 번 지금 반복한 거 있잖아요. 우리 함께 했던 거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말씀 복습하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말씀으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구슬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첫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방해가 있을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